권성모 중등 대비 인칭 대명사 시작하겠습니다. He likes us. He likes us. 오케이. 그리고 He likes us. 오케이. 그래서 he는 주격, us는 us는 그들 아니 우리들 목적격. 네. Each coffee is delicious. 네. 여기에 it는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야. 얘는 it is의 줄임말이고 얘는 it의 무슨 격? 소유격. 나의, 너의, 그것의, 우리들의 소유격. 네. 소유격 뒤에는 이름치가 옵니다. 누구누구의 하고 어떤 물건이 오겠죠. 그래야지 소유격이 완성되겠습니다. Its coffee is delicious. She likes him. She likes him. 그래서 밑줄 친 것의 격? 격이요? 주격. 주격? 얘는? 좋아하는 대상이니까 목적격이라고요. 목적격. 누가 다 만들 때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전부 다 문장의 주인, 하다시의 주인,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얘기하는 누가 좋아하니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격,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목적격. We are good. Okay. 격? 주격? 주격이지 당연히. 누가 다를 만들고 있으니까. 응? 왜 이래? He likes me. He likes me. 그래서 주격, 목적격? Okay. It's good. It's good. 이번엔 꼭 점을 찍어야 된다. It is의 줄임말. 네. 격? 주격? 주격. 오케이. He likes them. He likes them. He likes them. 그래서 격? 주격, 목적격? 오케이. Your dogs like me. Your dogs like me. 격? 주격, 목적격. 소유격. 아, 소유격? 너의라며. 아, 네. 어? 소유격이네. 소유격 뒤에 뭐가 온다? 명사, 이름씨가 온다. 안만 길어봤자? 아. 무엇? 여섯 가지 질문 아닌데요. 아, 아니. 암만 길어봤던데요. 아, 암만 길어봤어요. You 그렇게 어렵나요? They? 걔들이 날 좋아해. 너의 걔들. 다시 말해. 걔들이 날 좋아해. 무슨 격? 주격. 주격? 주격이지 당연히. 누가 좋아한다? 걔들이 좋아한다.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He's good. He's good. He's good. 잠시만요. So he는 무슨 격? 주격? 주격이죠 당연히. Her dog likes me. Her dog likes me. 그래서 소유격? 소유격. 저 목적격이었나?
목적격. 목적격. 누구를, 나를,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목적격. 누구를,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목적격. 누가 또는 무엇이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주격. 근데 얘는 소유격. 앞만 길어봤자 하면 뭐가 되고? They and it. It. 무슨 격? 소유격? 그게 날, 너에게 다시 말해, 그게 날 좋아해. 이게 소유격이겠냐? 목적격이겠냐? 주격이지. 주격. 하다시 앞에 누가 좋아하는지, 좋아하는 행위를 누가 하는지 얘기하는 부분을 보고 주격이라고 한다. 근데 her dog은 한 마리이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으니까 이시고 그래서 하다시 속에 does가 들어가 있다. You are good. You're good. You're good. You 무슨 격? You 주격. 주격. It's her. 틀렸는데요? 아, this is her. This is her야? 네. This is hers. 아, this is hers. 오케이, her는 두 가지 뜻. 그녀의, 그녀를. 그래서 무슨 격도 되고. 소유격? 소유격도 되고. 주격? 누구를, 그녀를, 목적격. 목적격. 주격은 she. 항상 하다시 앞에 안 있디 얘가? She likes. 주격. 하다시 뒤에 오는 her. I like her. her. 목적격. I like her book. 소유격. 근데 여기는 그녀의가 아니고 그녀의 것이 필요합니다. 이 친구야. 네. 보자. 민준이는 오늘 01 중등 예비 시작해야지. 지금 얘가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 I like him. 너를 좋아하는데 힘입니까? 아, 예, 예. I like his. 아, 너를 아. 아, I like your. 아, 아. 난 널 좋아해. 이 표현을 모르고. 아니 아니.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니까. 아 일단 이거 셋 중에 하나, 넷 중에 하나인데. 격. 아 주격 하고 주격 주격. 어 주격 주격. 아니 주격 목적격. 아이고 참 답답해 죽겠네. 주격 목적격 누구를 네. 좋아하니 너를 좋아하니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누가는 주격. 누가 네. 좋아한다고? 내가 좋아한다고. 누구를 좋아한다고? 너를 좋아한다고. 목적격 주격. 데이 라이크 미 they 아 우리 마음속 우리 they like us. 격 주격 우리를 소유격. 아 어스 아, 북이야. 아니야 아니야. 우리의 책이야 소유격이게. 아니야 아니야. 응? 목적격 목적격. 아이고야.
You like ours? Our? You like our? You are like our. You are. You are like our. 너의 아니야. 너의 아니야. You like our. You like our. 네. Our의 뜻이 뭔데? Our이 우리들의 우리의. 그럼 너는 이건 너는 이거 좋아한다. 그럼 너는 좋아한다. 우리들은 You 우리들. like our food. 아, 답답해 죽겠네. 겨. 죽겨. 죽겨. 볼탱이들 내가 가르치고 있다. We like it. We like it. We like it. 겨. 죽겨. 목적겨. This is ours. 겨. 목적겨? 소유격? 소유격 대명사. 우리들의 소유격. Ours. 우리들의 것. 우리들의가 똑같이 있기 때문에 소유격은 맞는데 것까지 있기 때문에 명사 이음씨. 그리고 여기서의 역할은 목적어. 아, 목적어 아니네. 보호네. You like me. You like me. 격. 주격. 목적격. Our dog likes you. Our dog likes you. 격. 잘. 소유격. 소유격. 하고 목적격. 오케이. 안만 길어봤죠? It. 무슨 격? 주격. 주격. 이제 얘기가 됩니까? 아니요. 아직 안 됩니까? 아, 예. Your dog like me. Your dog like야. Your dog likes야. Likes요. Your dog likes me. 격. 주격. 목적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격. 목적격. 너의라며. 네네네. 어? 아. 걔가 누구의 소유인지 밝히고 있는 말이야. 아, 네. 내 개가 아니고 너의 개라고. 소유격. 네. 안만 길어봤자. It. 무슨 격? 술격? 죽격. 아, 죽격. 그것이 좋아한다고요. 아, 아 네. 진짜. 몇 번은 똑같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알았어. 계속 설명할게. 언제까지 설명하나 보자. It like him. It like him. His. It like his. 아이고, 이게 어렵구나. It likes him. 겨. 죽겨. 목적겨. 무슨 뜻인데 이거? 그를. His는? 그의. 오. 그를? 아 그래? 아, 예. 아 힘도 있는데 그럼 히스도 아, 예. 히스 쓰고 싶대. 히스 그 아 그 것 무슨 격? 저 소유격? 이거는 소유격하고 대명사였나? 소유격 대명사. 네. I like her. 격. 주격. 소유격. 아, 헐북이야? 아, 아니야. 그녀의 책이야? 아니. 그 소유격이 뭔지를 뭐 할지 모르고 있어.
누구누구의 소유물이라고. 누구누구의 소유물. 나의, 너의, 그녀의, 그들의, 우리들의, 그것의 소유격. 네. 무슨 소유격이야, 소유격은. 뭐? 목적격? 여보세요? 오케이. That is your? 쭉 주격들, 쭉 목적격들, 쭉 소유격들, 쭉 소, 겉, 의, 겉, 소유격 대명사들 좀 익히고 오세요.